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 들어오십니까? 안 잤어요. 못 잤죠. 아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잘 수가 없었어요. 체력 하나는 정말 지전이십니다. 고왕이시여. 국민이 골라오면 300개. 네. 감사합니다. 나이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손흥민 골랐어? 말하자마자 골랐어? 300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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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시도 시도. 뭐지? 바로 너노 기웃 기웃 기웃. 손흥민 폼 돌아왔어? 에이, 오렌지 먹고 있어. 아 진짜? 야무지구만. 야무지구만! 죄송해요. 사실 좀 오늘 많이 피곤하네요. 괜히 미친 척 하는 거 제 자신이 너무 역겹네요. 서비스 품을 받아라. 차무식 버전으로 형님 풍선은 한 달에 한 번만 쏘세요. 해주세요. 서비스 품을 잡아라. 에? 형님 이 별풍선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쏘세요. 예? 예? 고사장 2번만 쏠게. 미안해.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 오렌지 진짜 미쳤다. 알프야 정말 맛있다. 아 오렌지 난 너무 좋아해. 아 블랙라벨 오렌지가 확실히 맛있네. 자 여러분들 오늘 성잡창단 있습니다. 성잡창단 있고 일단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죽을 뻔했어요.
다시 보기에서 그 장면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한것 같아요. 예,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꺾어가지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정말, 정말,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오바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발이 방송을 할 때도 충분하게 좀 쉬고 그렇게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오늘같이 성접창단 같은 거 하는 날 전날에는 절대 나가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이 한번 살려줬다 이런 느낌으로, 예, 진짜 그렇게 좀 하고. 진짜 조심히, 더 조심히 다닐라고요. 정말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정작 정말 그런 상황이 돼보니까 딱그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박는 건데, 아 큰일 났다 확 꺾은 거지. 근데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0.1초라도 늦었으면은 그냥 반응 늦게 했으면은 쳐박고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예, 진짜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제 솔직히 허무 제뭐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뭘 보여줘? 그냥 뭘 자랑이라고 보여줘. 그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조심, 최대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면역력이 확실히 좀 떨어진 게 뭐냐면, 지금 제 종아리 부분에서 이렇게 물집이 계속 올라오고, 막 간지럽고 따갑고, 자결감 살짝 있고, 물집 터트리면 거기서 피 철철 나고, 예. 네. 계속 그런 느낌이라 지금 막, 발이 완전히 씹청났어요. 종아리 쪽이. 예. 대상포진이 종아리 쪽에 어떻게 번질 수가 있지? 왜 이러지? 코트야. 피가 철철 나진 않아. 예. TMI 어서 오고. 대상포진 가만히 있어도 뒤지가 아픈 거야? 아, 그럼 그건 아니야. 그냥 종아리 쪽, 이제 종아리 쪽이나 그런 쪽에 이제 발목 밑에 부분이 약간 그 물집 같은 게 이렇게 생겨갖고 터트리면은, 가려워서 터트리면은, 물집 생기고, 그게 이제 또, 뭐야, 약간 딱쟁이지고, 그런 느낌? 온갖 질병이 다 나오네. 그냥 면역력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 잠 많이 못 자서. 병원을 가야겠다. 병원보다도 그냥 일단 좀, 오늘 하고 내일 모레에 좀, 그러니까 어차피 월요일은 제가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라이딩 방송 이제 그 여러분이랑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제가 꼭 방송을 하고 일요일에 쉬어야 될것 같아. 내가 이제 미리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 공표를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 잠깐 하고, 그러고, 아무튼 1월화 정도? 예,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달린 것 같은.
솔직히. TMI가 백두산을 가나요? 백두산을 가나요? 옆에 담배 좀 주세요. 아니야? 그래, 100개 가지고 아주 재밌게 노는구나 너. 얄궂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좀 오바해서 춘천까지 갔다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복 300km인데 그거를 굳이 가고 미안해.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오바한 것 같은 느낌? 갔다 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까이 포천 쪽 가가지고. 포천 갔다 그냥 바로 올 줄 알았다고? 예.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춘천을 가니까. 춘천을 가버리니까. 예. 너도 형을 좀 말려라, 랄피 앞으로. 어? 형이 뭔가 아닌 것 같은 선택을 할 때 비단 그냥 오늘 사고 날 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내가 진짜 극피야, 극피. 완전히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느낌? 기분파야. 말린다고 안 가냐? 그 말도 맞지. 무력을 좀 쓸까요? 어? 무력을 좀 써야 될 거야. 아, 네가 좀 무력으로 형을 좀 제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어디 해봐 한번. 너 귀엽네. 귀여워? 아주 귀엽네. 아, 근데 이게 뭐지? 종아리 물집. 가려워. 터뜨리면은 따가워. 내 발이 좀 더럽잖아. 본 사람들 알겠지만 종아리 이제 무릎 밑에 쪽으로 다 그런 상처들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 같아. 그냥 저 뭐야, 면역력 떨어져서 잠 많이 못 자고 맨날 커피 처먹고. 아, 좀 푹 한번 자긴 자야 돼. 잠이 최고야. 저 오늘은 진짜 방종하자마자 진짜 푹 자야겠다. 집에 와서 샤워 진짜 야무지게 했어요. 자는 시간,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어. 1시간 반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잘 것인가 아니면은 씻을 것인가. 샤워 한번 야무지게 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오늘. 오늘 좀 그래서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샤워 한 30분 한 것 같아 진짜. 전 욕실에 의자도 있어요. 욕실용 의자 사다 놨어. 발바닥이랑 그냥 발가락 사이랑 이런데 그냥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때만 안 밀었다 뿐이지 진짜로. 그죠? 오늘 좀 달라 보이죠?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냥 온몸이 깨끗함. 팔꿈치 검사하세요. 깨끗하잖아. 아이고. 자, 오늘은 성지합 창단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만별님 노래인데 이게 최고음이 3옥타브 레까지 올라가요.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이제 다들 초반 때만 1번, 2번, 3번 파트만 다 몰려 있는데 오늘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약간 걱정이 살짝 솔직히 돼요. 3번도 어려워요. 3번도 어려워요. 예. 예, 예, 진짜로. 그래서 오늘 성지합창단 한 20분에 12시 20분에 딱 정확하게 시작을 하고 방제 바꿔놓고 여러분들은 가통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방송 재밌게 해보도록 허겄습니다. 알겠죠?
아,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체력 개쩌는 것 같아. 이만별 뭐였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네, 그랬어. 그랬어. 이게 최고 옥타브가 3옥 레라서 힘든 게 아니라 평균 옥타브가 2옥 라에서 시에 2옥 라에서 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세요, 예. 그런 거구만. 아, 노래가 굉장히 빡센 노래예요. 예.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예. 높아. 아, 예전에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보컬이. 진짜 제 최고조일 때 보컬이 진짜 19년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지를 내가 딱 힘만 빡 주면은 웬만한 고음 다 찍었는데 쉬즈곤 빼고 다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지구력도 좋고 그냥 성대 자체가 엄청 튼튼했던 것 같아 2019년에. 이별하러 가는 길도 높은 편이군요. 아, 이만별님 목소리 자체가 하이톤이야. 겁나 하이톤이야. 19년도가 제 진짜 보컬 최정점일 때 그때 레전드 영상들 많이 나왔죠. 말리꽃 뭐 저 뭐야 그 뭐였지 화장을 고치고 그리고 저 늦은 후에 고 귀로 바람기억 부르고 막 그랬을 때. 예. 근데 저는 알아요. 3옥타브를 내가 뚫으려면은 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좀 줄이고 그리고 약간 운동을 좀 해줘야 돼. 그래야 다시 그때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마냥 또 19년도가 최고인 건 아니야. 왜냐면 목소리가 그때는 약간 하이톤이었는데 지금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제 중후해졌다 그래야 되나? 변성기가 남자가 변성기 끝나고 나서 그 목소리를 꾹꾹 가는 거 아니야? 아. 우리 필리핀 도현이 형님 OTP가 고장 나서 동생 폰으로 소액 결제했습니다. 한국 가면 OTP 갱신하겠습니다. 오늘 성재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우리 도현이 너무 도현이 동생 너무 고마워. 도현이 동생 너무 고마워. 그리고요, 제가 시작을 안 해서 그러지 진짜 게임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바이크만 타니까 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밀어붙이니까 내가 힘들어. 앞으로 좀 종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시간대. 네, 원래라면 이제 바이크 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조금 약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바이크 원툴이야. 오늘 안경 썼는데 아무도 말 안 하시네. 렌즈 끼자. 알파야 렌즈 좀 갖다 줘라. 렌즈 끼는 게 맞다. 아무리 봐도 안경이 내 외모 잡아먹는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아니 아니 안경 아니 아니 아니. 렌즈 끼 아니야 렌즈 낄래. 아니 렌즈 껴야겠다. 렌즈를 껴야 좀 외모가 괜찮아져. 아니 근데 오늘 돌아올 때 되게 좋긴 했어. 돌아올 때 복귀길 너무 환상적이었어. 이것부터 이런데 형 바이크 타는 걸 알릴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내가 칭찬 안 해줘서 삐졌어. 응? 제가 이렇게 형 이것도 이런데 바이크 어떻게 알리면 돼? 아니 내가 안경 쓴 게 더 나아? 응?
네가 보기에 안경 쓴 게 더 낫냐고 내가. 예. 왜 견제? 위화감이 없어서. 왜? 어? 위화감이 없어? 네. 아, 너무 잘생겨져서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족가는 소리 하지 마? 예. 아니, 견제를 하려면 뭐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견제를. 아, 그럼 내가 딱 말할게. 너가 너랑 나랑 외모 딱 봤을 때 예. 누가 더 괜찮은 거 같아? 형이 잘생겼죠. 근데 형 살쪘잖아요. 뭐? 근데 형 살쪘잖아요. 형이 그 셀룰라이트가 형 외모를 잡아먹는 거예요. 안경, 렌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형이 그 지방이 형의 외모를 잡아먹는 거라고요. 정확하죠? 코트야, 잘생긴 장착 중이야? 성접찬다 언제 하냐고. 아이, 방제 나와 있잖아요, 철유미님. 아유, 저 방제도 안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네. 뒤지고 싶으신가? 강제 씨바 나와 있잖아 개새끼야. 그럼 내가 강제 해야겠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방제를 봐 새끼야. 성접찬다 일찍 하면 안 되나요? 한 시간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저는 가통의 시간을 갖고 성접찬다 하는 동안 사실 풍선이 터지기 힘든 그런 어떤 그 릴레이가 계속 되는데, 예, 저는 어떤 저기를 받습니까? 예. 저도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 형님! 예? 그 성접찬다 안 할 때는 잘 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 성접찬다 할 때만 이렇게 자꾸 요구하십니까? 예? 그 제가 들어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어제 먹방 진짜 환상적이지 않았나요? 어제 그 회 먹고 제가 이번 주 최고 시청자를 먹방으로 찍었어요. 네, 말이 됩니까? 제가 봤는데 썸네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앞에 요만한 물에 통 이렇게 놔둔 다음에 계속 먹고 있으니까.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진짜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예. 어제 티질 광고 받은 건가요? 방송 보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대가리 없던데 하는데 티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저 스파클링이 있고 그냥 티질 차가 있고 그런데 스파클링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확실히 제로 칼로리 음료수고 원래 그 티즐 같은 경우는 약간 칼로리가 좀 있어요. 예, 굉장히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500ml 하나에 뭐 200칼로리 넘어버리던데. 예. 저 때문에 바이럴 당하셨군요. 본인 입맛에 맞는 티즐
유자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자가 괜찮더라고요. 와, 그리고 진짜 청라 다 돌아와서 이제 복귀할 때 진짜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보니까는 전광판에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인천 전체가 10 이하로 다 떨어져 있었어. 바람 불고 비 와가지고 미세먼지 싹 다 죽여버리고 아스팔트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오늘 라이딩을 좀 즐겼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매일같이 이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정말 비 오니까 뭔가 이 비가 되게 좋았어요. 이 봄비가. 오늘만 같아라. 그러니까 중국에만 항상 비 오면 미세먼지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중국이 바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저 왼쪽에 있으니까. 예. 일본이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중국에 비 내리면 우리나라도 비 내리는 거지 뭐. 예. 오늘 산책하길 잘했네.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환기 좀 시켜도 돼요. 환기 좀 시켰나요? 문 계속 열어놨었어요. 아, 지금도 열죠? 예. 이렇게 공기 좋을 때 환기들 시켜놓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 며칠 전에 목에서 피 나왔잖아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피가 나더라고. 그런 거 치워라. 예. 우리 행운이가 119개.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알겠습니다. 예. 개소리 좀 그만하고 풍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또 아쉬운 게 내일부터 이제 또 일요일은 또 미세먼지가 또 다시 다가온다고 합니다. 참 젖 같지 않나요? 예. 슬 오네요 이제. 예. 슬 온다. 아까까지만 해도 10 미치였어. 근데 이제 슬 온다. 하, 이런 개새끼들. 아, 개같다 진짜. 족같다. 야, 북부지방은 그냥 미세먼지로 꽉 차버렸네.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안. 오히려 좋아. 물음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야, 또 내일 모레는 또 괜찮네. 웃긴대니까 이게. 월요일은 또 괜찮네. 황사는 끝났고요. 미세먼지가 이제 또 다가올 예정입니다. 예. 월요일 날 질방하라고. 월요일은 좀 일찍 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요일은 좀 일찍 켜서 여러분들 좀 소통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을 만나러 예, 그 화성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화성에 그 커피의 바나다 무인 카페 스마트 카페 양로점 거기가 딱 그 이제 남부지방 가기에 이렇게 서울이면은 서울 뭐 수원 용인 뭐 인천 딱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 모이는 그 딱 곳이 거기에 딱 접점이 예, 화성. 그 화성에서 그 여러분을 6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새벽에 제가 이제 아마 일요일 새벽에 방송 켜놓고 있다가 여러분들이랑 예, 같이 출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날 이제 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조금 일찍 켜가지고 예, 보실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오늘까지 방송을 좀 하고 좀 쉬려고요. 예, 일요일을 11시 안 킬 거예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 금요일 방송, 토요일 방송. 오늘 5일차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얘 뭐가 그건 아니에요. 아, 님 면상이 아니에요. 예, 님 면상이도 아닙니다. 건방님. 예. 그건 아니지.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저 뭔 헬기가 떴냐.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응?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예요? 예. 아우 지겹네. 바이크 안 타고 있을 땐 바이험을 하게 되네. 오늘 성지합 청단 하고요. 먹방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오슈 좀 갈 길까요? 간만에 좀 오슈 좀 이렇게 진득하게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방송 실내 방송 진짜 이제 다 6시 정도까지 딱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 좀 쉬고 월요일 방송을 킬 텐데 새벽 6시에 키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뭐 4시 3시쯤에 그때쯤에 아마 방송 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또 공지 한번 또 드릴게요. 알겠죠? 예. 오늘 차라리 일요일에 쉬는데 칼방종 말고 종겜 좀 해주면 안 되냐 생각 중입니다. 안 그래도 예, 이제 너무 바이크만 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오늘 성지합 창단 여러분들 예, 자리해 주시고 이만별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예, 12시 2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신혜영 마지막 사랑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노래들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해야지. 공구님도 나는 사실 그분은 진짜 좀 초빙해갖고 게스트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나는 공구님이 약간 여자 신용재 같아. 노래 부를 때마다 신용재 느낌이 왜 이렇게 나지? 나만 느낀 건가? 공구님 노래 잘하는데 나는 뭔가 여자 신용재 같은 느낌? 권진아 느낌 같아 진짜. 아, 신용재 같아 꼭. 후생이 권진아랑 똑같아요. 아니 신용재. 그러니까 고음도 곧잘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데 유튜브 좀 많이 좋아요 좀 눌러달라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구님 지금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존나 누르기 싫더라고요. 공구님 왠 줄 알아요? 얼굴을 안 까고 노래 부르시니까. 야 공구님 유튜브 주소 좀 줘봐라. 예. 얼굴 안 까고 하면은 좋아요 누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어. 요즘 이제 저 오디오로만 먹던 그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그 비디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전에 영상 두 개를 올렸어. 사람들이 좀 더 내 노래를 많이 들어주길 바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자기를 오픈해야 되기도 해. 오키 씨. 이게 뭡니까? 이게 키보드 갖다가 그냥 올려놓고 뭐 나름 뭐 감성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공구님 잠깐 디스코드 좀 들어와봐요. 나 유튜브 강의 좀 해드릴게. 아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노래 아주 잘하는 거 알지. 야, 유튜브 강의 좀 해주자. 답답하다 정말. 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뭔 감성이에요? 이거 본인 키보드 찍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질이 약간 폰 카메라 같은데요?
야 근데 진짜 신용재 같지 않냐? 나는 뭐 권진아는 잘 모르겠고. 아니 권진아 오늘 안 들어봐서 그래. 권진아 노래 안 들어봤어. 권진아가 누구야? 누기야. 권진아가 마지막 사람 불렀어? 아 마지막 사람 안 불렀죠. 최근에 디토 부른 거 있어요. 디토 부른 거 들어. 아 권진아가 누기야? 아니 권진아. 몰라 나는. 링크 이거 보세요. 우리 솔 씨도 지난달에 영세 또 나와주셨는데 사파이어 멤버들은 각자 행사에 가면 혼자서 노래 부른다고 했거든요. 진짜. 야 웬디 진짜 이쁘다. 미쳤다. 웬디 폼 미쳤다. 그러니까 전 MR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아. 그 무반주로 많이 불러드리긴 해요. 짧게. 네네. 예, 저도 봤습니다. 네. 아 진짜요? 그것도 봤어요? 대박이네. 야 알고리즘은 계속 올라와요. 지난 시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혹시 한 소절 무반주.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나. 널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오 비슷하다. 아 공구님이 그러면 저기 저 그 권진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네. 그지? 아 잘한다. 공구님 지금 있어? 예, 제가 지금 구슬리고 있는데. 예, 생각해 본대요. 뭘 생각을 해보겠다고? 합방 게스트 방. 아 일단 그걸 떠나서 잠깐 대화 좀 해보자고. 아, 교무실로 좀 데리고 와봐봐. 공구님 마이크 켜보세요. 왜 마이크 안 켜지냐 랄프야. 공구님? 아 안녕하세요. 예, 아 공구님 안 들려요? 아이 뭐해 요. 아이 공구님 공구님. 아니 안 들려요. 내가 안 들려? 예. 아 들려? 아니요. 안 들려? 예. 가만 있어봐. 아 이거 또 음소거 돼 있나 보네. 예. 안 들려요. 커튼 말씀. 그럼 저기에요. 아 들려요? 네 들리죠. 아아 네? 아 들립니까? 네 들려요. 어 네 들려요. 아 아이 공구님. 네. 답답하네. 아 왜요? 아니 전에 그렇게 그 저 뭐야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유튜브 탐방해봤더니 아니 뭔 키보드 LED 이거 저 조명만 비춰놓고 그런 예쁘잖아요. 그... 뭐가 예뻐요? 빨리 지금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성지합 창단 시작하세요 빨리. 아 저는 20분에 시작할 거고요. 일단은 아 네. 공부는 잘 되려면 네네. 이거 얼굴 비춰야 돼요. 요즘은 아, 진짜 그런 시대. 괜찮습니다. 약간 방어 기제인데요? 아니요. 아니 설마 아니라. 님 보통이에요? 보통 행동하지? 보통 행동하네. 자신 없어도 비추는 게 훨씬 낫죠. 어. 아니, 차라리 실루엣이라도. 알겠어요. 예, 생각 좀 해보고. 네. 나중에 한번 나와요. 노래 너무 잘하셔. 난 공구님 좀 아까워요. 아 정말요? 예, 아니 노래 잘하잖아. 그 본인의 그 보컬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그 권진아님이 많이 작용을 했나 보네.
제가 나얼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아 진짜 저 권진호님 노래를 잘 안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오. 네. 어 근데 되게 비슷하더라고. 이게 그 원래 제가 창법이 좀 살짝 린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빼려다 보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네. 노래 올리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외모도 한번 올려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올려볼게요. 오케이. 예. 안 올렸던 이유가 뭐죠? 그냥 밝혀지는 게 싫어서요. 에바죠. 에이. 아, 사실 코트님 예. 방송 나오고 나서 예. 지인분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아 진짜로요? 참여했냐고. 근데 아, 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건 아무래도 사회적 자살일 수 있으니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 저기 보니까 그 네. 사진 여기 그 본인 사진입니까 이 사진이? 아 전데 그 창피해서 차마 저라고 말을 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외모에다가 그 머리 염색도 약간 컬러가 애쉬 들어가는 그런 그거 하셨으면. 머리 염색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야, 뭐 네일도 하시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꾸밀 줄 아시는 분인데, 예, 많은 걸 기대하지 않지만 이런 네. 정도의 노래 실력이라면은, 네. 예, 솔직히 저는 이제 좀 평타치만 돼도 네. 잘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키보드 ASMR도 아니고 뭐 키보드 예, 리뷰 저기도 아니고. 예. 아, 키보드를 두드리진 않았는데. 네. 예. 아니면 약간 좀 그 신비주의 컨셉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래 부르실 때 표정이 약간 예, 그 노래 부를 때 표정이 너무 이제 뭐 노래 과몰입하면 이제 얼굴이 많이 구겨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구겨지진 않아요. 미 선 녹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입 맞추는 그런 방식도 괜찮아. 유튜버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노래 많이 올리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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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음에 너 여자 노래 같은 거 할 때 네. 그때 한번 더 참여해주세요, 공군님. 그리고 저 그 게스트 방송 한번 합시다. 네. 아,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아? 아이, 정말 씨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알겠다고요. 근데 아, 예. 아직은 제가 코트님의 방송을 본다라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밝히기 아,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요, 그거는, 솔직하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미지를 계속 저 더 이상의 나락은 없어. 세 번의 나락은 없기 때문에 님이 이거는 공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네. 설명을 잘 해 줘야 돼. 노래하는 코트란 사람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개가 천선해서 2022년 2월 14일 날 복귀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다.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렇게 좀 해주면은 주변 사람들도 네. 어, 진짜? 알겠어. 방송 한번 봐볼게. 이러면 되잖아요. 아, 알겠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공구님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 그 씨발 뭘 이미지가 뭘로 어쨌다고 저렇게까지. 아이, 정말.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 어, 코트 봐? 아, 약간 이런 분위기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야 돼. 예. 저도 저는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인정해 줘야 돼.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난 더 이상 여기서 뭐 할 수가 없어. 어. 난 정말 내 그 위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판단은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게 활동해 온 모습을 보다 멀리서 보건 가까이서 지켜보건 보면서 이제 아 좀 많이 바뀌었네. 사람 많이 좀 좋아졌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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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설명해 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그 막 요즘 그 밈이야. 풀영상 채널에 내 영상 올라갔을 때 제일 막 가슴 아팠던 댓글이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아이팟 끼고 장롱 안에 들어가서 방송 봐줄게. 장롱 안에 들어가서 방송 봐줄게가 맞습니까? 왜 그런 걸 코트야. 밈처럼 쓰시죠? 나도 친구가 단톡방에 엄격한 건데 코트 방송은 지하철에서 소리 최대로 하고 발음 최대로 하는 걸 봐야 돼요. 아이패드로. 저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노래하는 코트 방송 가로모드로 풀로 보면서 밝기 최대로 올리고 소리 최대로 올려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저는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죠? 닥치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더 뭔가 하려고 핑퐁을 하시려고 복귀야. 하면은 제 마음이 다칠 것 같거든요. 예. 제 마음이 클로즈드 될 것 같거든요.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어, 캠이 약간 렉 걸리는데 오늘? 새로운 거 좀 하신대요. 됐다. 아, 이거 화장실 갔다 왔다. 기분 안 좋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PC맨님 고맙습니다. 예. 바로 드럼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방송 봐줄게. 바로 통돌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방송 봐줄게. 미리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예, 예. 오줌 싸고 올게요. 예. 박 잠깐만 가면서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순간 기부나 봉사 활동 한 번이면 돼. 오케이. 저 기부하고 봉사 활동하겠습니다. 예. 그 다들 연탄 봉사 같이 하시죠. 예. 예. 코박이 50명, 코순이 20명 나오세요. 20명. 연탄 봉사 한번 합시다. 예. 어? 연탄 좋죠. 어, 연탄 봉사 한번 합시다. 근데 코박이 코순이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올 사람 오라고 하면 돼. 아니, 많이 와야지. 그만큼 많이 와야 그게 영향력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 그 저 어디냐? 보육원 같은데? 그런 데다가 좀 저 뭐야,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 어, 오케이. 아, 좋은 얘기였어. 이그작트리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예. 저 맞는 말이긴 해요. 노래 들을게요.